달기로부터 귀천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프리티 다육에서 사장님하고 분갈이 하는데, 사장님의 그 프리티 다육에 그 지금 유튜브가 개설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사장님이 요 먼노 철화 분갈이 한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우리 미쪼리 언니랑 같이 분갈이를 하신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세상에 먼노 철화를 어디서 이렇게 이쁜 거를. 저는 요거. 사장님, 요 먼노 철화 너무 예뻐. 빨리 야가 어떤 아가인지 빨리 출신 성분을 좀 읊어서 이야기를 좀 해줘봐. 애야 지방에서 왔고요. 지방에서 왔고요. 지방 출신이야. 네. 나. 그리고 나. 애가 막 지금 약간 오렌지 빛깔이잖아요. 무거웠어, 무거웠어. 못해도 3년 이상. 못해도 3년 이상. 아주 깨끗하게 잘 키워놨어요. 아주 깨끗하게. 어머나, 자 가격은 얼마인가요? 어우. 가격이 어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안 얘기 안 할게요. 어우 그 문자 별도로 문의 주세요. 요 화분은 우리 용수리 바위솔 분으로 해갖고 판매를 했었는데 이 화분 가격 진짜 좋아. 3만 원. 아니 3만 원이 큰일 날 뻔다. 4만 원. 3만 원짜리. 3만 5천. 3만 5천 원짜리가 있었지. 헷갈리지. 헷갈리지. 언니야 나 요 다육이 이름을 그거 제타. 제타. 언니 근데 얘는 언니 빨리 말해봐. 얘 누구 닮았어? 턱시판 닮았어. 턱시판? 언니 턱시판이 언니 걔는 입이 그래도 조금 도톰하지 않아요? 야는 입이 알파닷해. 그래? 노벨 납작한 애기 같은데. 좀 마디바 닮았나? 마디바? 마디바 언니? 저 마디바라고 한 거야? 아니 미니바. 내 귀를 의심했어. 뭐 닮았지 진짜? 아니 나는 뭐 닮았어? 나나 꾸미니도 닮은 거 같고. 나나? 응 나나도 닮고. 나나보다 더 이쁘지 않아? 모르겠어 나는. 나나 근데 약간 여우별 있잖아. 여우별 봐봐 뒤 라인이. 닮았어. 근데 여우별보다는 조금 넓잖아 이게. 그치 넓지. 나 뭐 했는지 뭐 언니가 뭐 넣었는지 잊어버렸어. 아니 나 못 봤어. 저거 뭐 그거 이탈리아 숯볼. 숯볼 위에다가 지금 했는데, 자 저는 먼노를 납작한 화분에 키우는 걸 좋아해요. 어 이거는 다부가 골라온 화분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도 먼노는 잘 몰라요. 근데 왜냐면 성공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심술 맞아 먼노가. 먼노가 나한테는 언니가, 나한테도 그래. 나한테도 그러니까, 그런데 난 언니. 근데 나 그냥 그래도 내가 짝사랑하는 거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근데 갑자기 넉넉한 화분이 의외로 이 먼노를 잘 키운다고 이 다부댁이 이걸 들고 왔어요. 맞아.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노는 무조건 납작분해. 아. 작게 화분 작게. 그래도 언니 살쪄. 살쪄. 근데 이거는 있고. 그렇게 납작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요에? 응, 이 정도면은 여기 지금 여기 배합토가 엄청 들어갈 건데. 괜찮아. 그래? 응, 상면에 물마름이 좋아서 괜찮아. 언니. 아 그리고 이 화분 자체가 물마름이 좋아. 물마름이 아래로도 그러니까 내려간 속도도 빠르겠지만은 상면에서도 물마름이 막 같이 일어나기 좋아. 때문에 괜찮아요. 화분 자체도 그래. 와, 그리고 얘 볼래? 자 이렇게 오래된 애치고 밑에가 얼마나 깨끗한지. 어머. 자. 화엽이 별로 없지. 화엽이 별로 없네. 뭔 에스레이트가 이렇게 많아? 얘 귀한 집자식. 대박. 어머. 알겠지. 얼마나 정성껏 키우셨어.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흙값도 안 나와서 못 키워요. 저 걔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만 진짜 흙값도 안 나봐. 나 내가 해봐서 알아. 무슨 흙에 한 미친 소리가. 나 사봐서 알아 언니. 내가 진짜 나 올해 올 봄에 우리 엄마가 그 많은 창들 분갈이 다 했잖아. 그래요. 군생 나 진짜 흙값 얼마나 흙 진짜 엄청나게 사다 날랐어요. 내가 그래갖고 요새 진짜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저렇게 애지중지 키우는데 그리고 이 정도까지 묻도록 이렇게 이 병충해가 없고 없이 이렇게 입장이 깨끗하는 거는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거. 나는 진짜 나 배우러 가고 싶어. 재배농장 사장님들이 그 약 큰일 없이 어떻게 이렇게 약을 잘 하시는지. 맞아. 나 진짜 그거 배우고 싶어 언니. 나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애기들 뭐 약 한 번 주잖아? 얼룩이 돼 있어. 아 진짜? 어. 됐고. 아 진짜 배우고 싶어. 그거는 저 약을 사러 가잖아 농약사에.
거기서 물어보면 되는데 약흔이 안 남는 집 많은데. 아 진짜? 어 그건 지금, 거기서 물어보면 돼. 지금 이번에 약했는데 우리 저 애기들 지금 얼굴에 약흔이 되게 많이 남았어. 아 그래? 응. 애기들 그래 우유 뒤집어 쓴 것 같아. 헐. 그러고 있어. 어떡해. 나 요거 지금 처음 키워보는데 제가 요거 왜 도전하냐면 진짜 안 키워본 거 이제 키워보려고 나 진짜로 많이 노력하고 있어. 그래야지 이게 내가 이, 그것도 공부더라고요. 안 키워본다 여기 켜갖고 하는 거. 그리고 잘난 척도 할 수 있잖아. 잘난 척? 나 걔 알아. 어 난 걔 켜봤는데. 나 걔 알아. 나 걔 해봤어 나는. 어머 나 이 화분 얘기도 안 해드렸네. 제가 분갈이하고 있는 이 화분도 용수리분이에요. 용수리분 요번에 영상에 판매 영상에 나간 용수리 원형분 가격 5,000원. 5,000원 화분 너무 좋아. 뭐든지 잘 어울려요. 너무 좋아. 이 화분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창 화분이에요. 맞아요. 진짜 국민 창 화분이지 이 화분이지. 사이즈 커도 가격대도 너무 착하고 무난해 갖고 다 잘 어울리고 오래 하신 분이고 화분 만드는 것도 이런 걸 좀 날 주고 그냥 영상 촬영하기 전에 제가 언니한테 저거 자리 언니 자리에 갖다 놨더니 언니가 막 아주 그냥 아, 원래 벌쩍 뛰면서 원래 지금 이거... 장난 아니야? 뭐 지금 그거 심고 나 이거 심으라고 하는 거냐? 이러면서 야, 그걸 끌어안더라 이거를. 끌어안고서 안 주려고. 안 돼. 이거 내가 할 거야. 깜짝 놀랐어. 그걸 끌어안아서. 어쩜 그렇게 끌어안어? 아, 나 어젯밤에 잠 못 잤잖아. 왜? 나 희한하지? 내 그 거리대 언니, 내가 진짜 다 죽어가는 아리엘을 하나 겨우 적심해서 살린 게 있거든요. 왜?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왜? 몰라. 자야지. 자야 되는데. 아니 그게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나는데? 아니 그냥 그게 계속 야 나 그거 잘 살렸다 막 이러면서. 진짜? 누가 칭찬 안 해줬구나. 나 혼자 스스로. 그 살렸는데 스스로. 칭찬 안 해줬구나. 그러면서 나 걔 조금 더 크게 키우려면 그 화분을 옮겨야 되나? 복토를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나 혼자 아 그럼 맨날 안지나 서나 다 여기 생각이야. 걱정도 팔자십니다. 안지나 서나 다 여기 생각. 자 이제 이렇게 하고 네. 이때는 핀셋으로, 야, 얌전하다. 많이, 핀셋으로 많이 긁어줬으니까 자 이렇게 혹시라도 있을까봐 있는 것보다 세균 이렇게 하고 이제 위에 거는 뽑으면 돼. 자 이제 자 흙 너 흙 너 너 아 2인 1조였어? 그럼 이거 이리 잡아주고 잡아. 아 그런가? 저 큰 거 있잖아 뒤에. 아 알았어 어른님. 큰 거 포와. 아, 뭔지 알고 있어. 한 방에 가야지. 한 방에? 자. 갖고 와. 왜냐면 나는 이 뿌리를 세우 이렇게 뿌리를 세우듯이. 그래서 세우듯이. 나는 얘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들고 있어야 높이를 돼. 높이를 맞춰서. 알았어. 그래야 얘네들은 뿌리가 펴지면 아무래도 뿌리 활착하는데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 흙 많이 들어간다니까 내가 그랬잖아. 대박! 이 납작한 화분이 이게 흙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어머 어머. 그래서 내가 이거 아까 내가 그랬지 배합토 많이 들어갈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대박. 자 넣어봐. 밑에 잘 넣어. 그렇지. 얘 밑에 약간 아치형이니까. 언니, 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얘를 언덕배기 쌓듯이? 그렇지. 그래갖고,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자, 이렇게. 트위스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에다 넣어. 그렇지. 그리고. 탕탕 쳐? 응. 탕탕 치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채워주는 거지. 한번 봐봐. 그러면 아주 쉽게 심어. 이거 지금 언니도 하나 있는 거지? 있어요. 언니도 하나 심어. 어쩌라고? 아니. 뭐 하자고?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웃기지 마. 아니,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나 시집 보내버릴 거야.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고 있는데? 아니야, 나 말 안 했어. 아니, 왜 그래, 갑자기. 아유, 진짜. 에이, 소뚜껑도.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뽑아. 알았어. 그건 내가 이제 나중에 할게.
그리고 얘도 나중에 한 번쯤은 이 속에 이제 여기에 가라앉으면 잘 들어갔는지. 맞아. 저는 분갈이를 하면서 하도 화분을 작으니까 언니 몰랐는데 화분 사이즈가 얘 너무 이쁘다. 이 봐라 양쪽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화분 사이즈가 좀만 커도 어느 정도 분갈이 지나면 다시 만져줘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제일 심한 게 러블리 로즈고. 러블리 로즈. 철화 종류 애들도 한 번씩 만져줘야 돼. 맞아. 창도 그렇고. 맞아. 심한 애들. 그래서 그 밑에 흙을 채워줘야 돼. 맞아. 분갈이 한번 하고 끝이 아니라 잘 잡았는지도 좀 만져주고, 안 잡았으면 다시 또 넣어서 묻어주고, 이제 그런 거 조금 하셔야 돼요. 나중에 얘는 빼요. 아, 예쁘다. 나중에 빼요. 알았어. 애가 자리 찾고 이쪽으로 이제 돌려서 가야 되니까 상처 나니까 뽑아줘요. 지금은 너무 밋밋하니까. 공갈 많아서. 예쁘다. 완전 사랑스러워. 예쁜 걸 갖다 놓을까?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진짜 먼노는 나는 먼노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잘 키워서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잘 키워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난 그냥 얘가 좋아. 내가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것 뿐이야. 그 근성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는 그 근성. 포기하지 않는 것 뿐이야. 왜 안 되면 바로 포기하는 애들이 있잖아 언니. 맞아. 얘는 아니야 나. 맞아. 나 얘 잘 못 키워 사실은. 맞잖아. 나 오늘 변이 적심하고 꼬집었다고 그냥 아주 그냥 언니가 바로 야 내 것도 그런데 난 안 했다 이러면서 지금 두 개가 언니 거 변이도 내 거랑 증상이 똑같더만. 그게 변이금이니까 저럴 수 있겠다 싶은데 막 그날 자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 나는 안 잘라. 아, 댓글에도 저도 증상이 똑같은데 저는 참아볼래요. 이러신 분들이 있었어. 아니, 근데 언니 영상 봤지? 내 멀쩡한 거였어? 아우, 씨. 그니까. 아니, 얘가. 제가. 진짜 미안하게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변이금이잖아. 그래서 변이금이니까 제가, 나도 제가 어떻게 될지는 참 궁금한데, 일단은. 겉보기는 멀쩡해서 난 안 잘랐어. 두 개나 했잖아, 나 지금. 색이. 아니, 근데 왜 생장점이 그렇게, 묘하게 그렇게, 그런 색을 내냐고. 그래서 나도 처음에, 너 어디 아프니? 그러니까. 나 쟤한테 막 물어봤잖아. 그랬어? 너 어디 아프니? 너 이상하니? 막.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막 손으로 이렇게 벌려보고. 나도. 그래요. 근데 난 사실 언니, 멀쩡한 뭔도 벌써 두 개째 잡았어. 당신 처음 아니야. 저기 다부가 마루타 한 거야. 나 잘했어. 아니었어. 그 먼노 아니에요. 먼노 변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예쁘다 언니. 그래서 너무 웃겼어 그 자르는. 왜냐면 나도 쟤를 벼르고 있었거든. 진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너 상면에서 물 맞아서 이러니? 내가 그러고 걱정스럽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 일단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 불 밝은 데서 살펴보는데 괜찮은 거야. 애를 막 이렇게 진짜 까디집어. 그치. 거기 까맣잖아. 문제 있으면. 언니. 그래갖고 막 까디집어 벌고 다 했다? 근데 다부가 마치 또 영상에 바로 잘라. 나 언니 그거 3일 동안 한 거다? 첫 번째 날에 나도 너 괜찮은 거야? 그래. 그 두 번째 날은 안 되겠다. 너 잘라야 되겠다. 잘랐잖아. 세 번째 날은 안 되겠다. 너 꼬집어야 되겠다. 나 진짜 3일 동안 언니 한 거야. 진짜. 그 우리 현충일 있을 때 토, 일, 월 3일 동안 그랬구나. 덕분에 감사해. 난 안 잘랐어. 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몬노하고는 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게 얘네들은 모르겠어. 이걸 잘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부럽기도 하고. 근데 내가 한 번은 이 몬노를 진짜 오랫동안 키운 녀석이 있었는데 진짜 내가 제일 오래 키운 게 한 4년 조금 넘게 키웠었는데 그 녀석은 이제 시집을 보내는 바람이 없는데 진짜 갈 때까지도 너무 예뻤거든. 근데 그 아이는 내가 정말 좁다란 화분에서 꺼내주질 않았었어. 그러니까 얼른 쉽게 어떻게 애가 되질 않더라고. 물을 머금고 있는 이 배합토가 없어서 그런지 애가 물을 줘도 그냥 쑥 빠지면서.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의 물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아까 답을 말했잖아. 이렇게 얕은 화분도 얘는 다 소화를 하고. 아까 그랬잖아. 퉁실퉁실 살쪄 언니 그랬잖아. 맞아. 퉁실퉁실해. 그래서 나도 아까 하나 옮겨놨잖아. 그냥 깊은 데 심었다가 다시 옮겼잖아. 여기 뜯어 여기.
가끔 가다 보면 이 철화 있는 데서 진짜 잎을 막 밀어내더라. 여기 밀어내서 나와갖고 떨어진 애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철화는요, 이렇게 잎을 밀어내면서요. 얘 끊어졌어. 여기 애기 나오고 있었는데. 막 살이 찌면서 옆에 있는 잎들을 밀어내기 때문에 감지로 뽑혀서 나가요. 여기 끝에 붙어 있었거든. 내가 빼면서 떨어졌어.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새 살이 나오면서 새 아이가 얘를 밀어내는 거지. 맞아요. 아우 예쁘다 얘. 왜 이렇게 예쁘다. 잘생겼다. 내 거보다 더 예쁜데? 잘생겼다. 각이 어우 너무 좋아.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얘 이제 분이 하얗게 나봐. 얼마나 예쁘지. 그리고 더 기특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길을 찾는다고. 길을 돌아가려고. 더 크려고. 근데 얘는 봐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그거냐. 이거 어떻게 어디요? 어디로 갈까? 나도 모르지 그거. 이쪽이 말더라고. 무슨 얘가 내비. 여기 요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돌 것 같지 않은데 여기도 쌩얼이 나오네. 쌩얼이야. 너무 예뻐. 너무 예쁘다. 너무 좋아. 진짜 예쁘다. 그러게 얘. 쌩얼 많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너무 예쁘다. 그치? 너무 예쁘다. 사랑스러워. 자, 요번 시가 사장님하고 먼노 알러지 있는 것처럼 그냥 아주 먼노라고 하면은 사장님이 그런데 요즘에 사장님 이제 먼노 이제 키우기 시작하셨잖아. 그치? 자, 요 먼노 철아. 요 납닥분에다가 사실 사장님이 납닥분 아니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얘가 용량이 흙이 들어가는 용량이 어마무시 깜짝 놀랐어. 내가 이거 발수 심으려고 했다는 거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흙 많이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변에서 물말은 굉장히 좋아요. 요 합은. 그리고 그 밑에 얘가 이제 숨겨져 있는 쪽에 이 흙이 뭐 이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아 너무 예쁘다. 진짜 완전 언니 만족도가 진짜 높아. 너무 예뻐. 어 내 것도 있어 이것도. 어디야? 비교가 안 돼요. 자 비교가 안 돼요. 자 요의 달걀 이름이 제타. 제타. 근데 좀 목 좀 빼주지. 어 목을 다 이제는 또 막 키키시무래니까 목을 다 집어넣어놨어. 그래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얘기가 어떻게 변할지 내가 봤을 때 언니 얘 이뻐지려면 얘는 시간 좀 필요할 것 같아.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올 가을 되면 이뻐질 것 같아. 올 가을 되면 이뻐질 것 같아? 입이 이렇게 얇고 긴데도? 내기할까? 올 가을에 두고 보자고요. 자 제타 올 가을에 보겠습니다. 요 먼노는 내가 봤을 때 조금 있으면 예뻐질 것 같아. 많이 묵었거든. 얘는 예뻐. 묵은 표가 나. 요 먼노 제가 예뻐지는 모습 종종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있어라. 걱정하지 마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자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